안녕하세요. 미시령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선과 전자지불 정산 시스템이 완료돼 운영에 들어가면서 현금만 가능했던 운전자들의 통행료 수납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의 구조상 지역주민의 차량을 식별하고 할인을 적용하는 정산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만 하고 정산원에게 직접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은 미시령 톨게이트 통과 시 일반 차로를 이용해주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미시령 옛길과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의 교통소통은 특이사항 없이 원활합니다.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은 오후가 되면서 속초 방향 쪽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였으나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시령 터널 속초 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구간과속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